자,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선물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디 보자. 자, 요거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거 별거 없습니다. 네, 뭐 그냥 네모로, 진짜 네모로는 아니고요. 그 귀여운 선물이죠, 귀여운 선물. 자, 이게 계산 끝이라고 써져 있네. 계산 끝이라고 써져 있는 귀여운 양이랑 호랑이 마우스 손목 받침대. 아, 고마워요. 그리고 논문을 써왔어. 논문 써. 내가 펜레터를 논문으로 쓰라고 하니까 진짜 논문으로 써갖고 왔어. 영어 논문으로 또 쓴 것도 있고요. 영어 논문으로 쓴 것도 있고. 아니, 뭐 유학파 출신이세요? 아, 여기다 뭐 여러 가지 논문이 이렇게 많아. 이런 거 좋은 말씀이 있고요. 이쪽에도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논문으로 다 저에 대해서 쓴 것 같아요. 이 논문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내려고 한다 등의 이야기를 써야 하지만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리가. 하지만 초록은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은 단지 논문처럼 보이기 위함입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인트로덕션. 안녕하세요, 대도님. 대도서관 방송과 함께 나이를 먹고 있는 26살 대학원생입니다. 레포트 형식으로 쓰려 했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논문 형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막 그래프 같은 것도, 그래프 같은 것도 막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 같은 것도 막 있고. 네. 대도서관 유튜브 구독자 증가 현황까지. 네. 완전 이렇게 봤네요. 자, 대도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편지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대도님 방송을 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려서 언제부터 대도님 방송을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참여했던 게임. 대도님이 게임하시는 걸 참여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게임은 심시티. 심시티 있습니다. 대역사 시설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셨었을 때 그때 참여하게 됐었고요. 그때 여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 이분이 나오셨던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아, 대학원생 심시티를 같이 하셨군요. 심시티 프로페셔널 전문가를 뽑을 때 저를 딱 선정해 주셔서 운 좋게 같이 게임을 하게 됐어요. 지금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두 번이나 참여를 했더군요. 대역사 시설 짓는 프로젝트를 두 번 하셨는데 처음 시도에서는 지형이 좋지 않아서 돈을 잘 벌었다고 칭찬해 주셨고, 지형이 좋지 않지만 돈을 잘 벌었다고 칭찬해 주셨고, 제가 돈을 모아서 국제공항을 오픈했었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 덕에 자진 블랙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대역사 건설을 성공시켰습니다. 역시나 지형이 좋지 않았지만 수출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대역사 시설 건설에 기여했습니다. 대청자분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밖에도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카스 온라인 숨바꼭질 모두도 같이 즐겼었어요. 방송을 끄고 했었기 때문에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한다는 느낌의 재밌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대도님께 참여 선물도 받았고요. 고맙습니다. 와. 여러 사건들과 대도서관. 최근 여러가지 일들도 있었죠. 1인 미디어 부분에서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 여러가지 일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비록 대도님이 잘못을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더 화도 나고 열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청자 입장으로는 어떤 구설수에 오르던 대도님의 의도는 악한 의도가 아닌 선한 의도, 시청자들과 게임 산업을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해요. 네, 전 절대로 진짜 그래도 악한 의도는 절대 없어요. 네,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네, 뭐 악한 의도로 막 다 죽어라! 막 이러고 막 애시당초 전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네, 유튜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아마 유튜브 스트리밍이 열흘 정도 지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그전에 사용했던 플랫폼보다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계정이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앱 설치를 할 필요 없이 기존에 존재했던 앱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화질도 시청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조절하여 입맛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유튜브 구독을 했지만 그전 플랫폼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번거로워서 생방송을 시청하지 않았던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가는 구조라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 구독자 증가폭도 커지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수익도 증가하는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져잡고, 이보다 좋은 점이 어디 있을까요? 다만 조금씩 불편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으며 유튜브를 시청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밥 먹을 때나 심심할 때나 생방송 시간 되면 언제나 찾아가는 대도님 방송. 안 보면 찜찜할 정도로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또 이렇게 또 편지를 논문 형식으로, 네, 대학원생분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자분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아, 남자분이셨던가? 아, 여자분이셨죠. 알면서. 아, 이런 걸 또 주셨어. 네. 자, 아,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우마이봉.
우마이가 이제 일본어로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마이봉을 또 저한테 이렇게 가져. 이거 또 융댕님도 되게 좋아해요. 이거 잘 먹을게요. 그리고 또 아 여기 각종 뭐 처음 보는 과자인데 이런 거 처음 먹는데 이런 거요. 메가초크, 메가초크. 어, 외국 과자들이 막. 오 이것도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이거 뭐 딸기차인가? 와일드 스트로베리라는 딸기차인가 봐요. 딸기차. 그리고 이거 뭐야? 체다치즈 스프. 아 또 융대님 또 스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또 체다치즈 스프를 봤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사는 거야? 난 처음 봤어 이런 거. 이거 외국에서 파는 거 같은데? 어 이런 거 이런 거 나 이런 것도 처음 봤어. 이런 거 난 이거 뭐 슈퍼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거. 우마이봉. 아 우마이봉 먹으면 안 좋다고? 아 방사능. 아니 그래서 아 그래 선물 주신 게 있는데 또 어떻게 또 방사능적인 그 얘기를 합니까? 아 선물 주신 분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지. 어 그다음에 이런 젤리 이거는 봤어. 이거는 봤지. 이런 거 봤죠. 이거랑 아 휴족 시간. 휴족 시간도 또 이거 어디 일본 한번 일본을 한번 갔다 오셨나 보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아 여기다가 이런 거 열쇠고리인가? 아 방향제. 방향제, 귀여운 방향제까지 넣어줬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아, 수입과자 가게가 있구나. 아, 옛날에 송도에 있었는데. 여기 편지가 있는데요. 네. 암살각이네요. 아, 그러게요. 과자 고마워요. 어, 또 깨알같이 또 이렇게 써주셨어. 안녕하세요, 대도님. 저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여학생이에요. 아, 고3 여학생이. 고3이라도 대도님, 윤대님 영상 꼬박꼬박 챙겨봐요. 나 때문에 학교 나중에 못 가서 나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오늘 너무 걱정됐어. 오늘 고3분들도 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고3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 내 방송 보는 게 방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아, 방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길래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이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우리 또 같이 잘 됩시다. 네. 대도님 방송을 처음 접하게 사촌 언니를 통해서예요. 제가 중학교 때 사촌 언니 집에 놀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핸드폰에 알람 문자 같은 게 왔는데 언니가 그 문자를 보더니 야! 나 지금부터 이거 봐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놀러 왔는데 저랑 놀아줘야지 왜 그거 보냐고 저는 언니를 보챘죠. 언니는 영상 보느라 바빠서 신경도 별로 안 쓰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냥 언니랑 같이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솔직히 갑자기 본 영상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영상을 본 후에 시간이 엄청 지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대도님 영상이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 영상이 생각났던 건가 봐. 그게 내 영상이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대도님 검색해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게임 영상도 그렇고 소소한 이야기들도 그렇고 너무 재밌었어요. 다이아 페스티벌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거리도 그렇고 시간도 없어서 못 갔는데 아니 이럴 수가. 지난주 토요일날 대도님 방송 끝날 때 대도님이 안양에 오신다는 말을 하셔서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안양에서 뭐 할 게 없는데 오신다고 하셔서 유플러스와 함께 이런 행사를 하셨다고 해서 저는 바로 사인에 신청을 했죠. 자, 제가 항상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거든요. 그럼 바로 옷 갈아입고 밥 먹으면서 대도님 영상을 봐요. 윤대님 영상도요. 제 하루의 끝을 두 분 영상을 보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영상 보면서 기분 좋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방송이 깨끗해서 완전 좋아요. 아 그러네. 얼마 전에 두 분께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속상했는데 그래도 두 분 다 크게 흔들리지 않으셔서 그거 보고 뭔가 제가 배워간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화를 배우고 있는데 이걸로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실기대회나 수시대가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걱정하고 흔들려요. 근데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두 분은 그런 태도가 두 분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저에게는 배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고마워요. 야 대단하다. 그렇구나. 한국화를 배우고 있구나. 사랑합니다. 아 올해 제가 대학에 붙을 수 있게 이 편지를 읽으시면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세요. 아 응원할게요. 꼭 대학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자, 오 이거는 아 저를 위해서 담요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 담요. 오 쿠션도 아 고마워요. 이거 우리 소파에다 넣으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야 이거 우리 소파가 깜장색 소파라서 이걸 놓으면은 진짜 딱 어울리겠네요. 자 여기 편지가 있네요. 남자분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편지지도 일단 딱 남자분 같은 느낌이죠. 아랍어로 썼어. 이걸 왜 아랍어로 써? 아 이걸 아랍어 나한테 뭐 날 뭐 테러하겠다는 거야? 날 테러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뭐야 이 쿠션 안에 뭐 있어?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뒤에 한국어가 있네. 내가 아랍어로 지금 써놨어. 항상 존경하고 매우 사랑하는 대도님께.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대도님의 코난 광고를 아랍어로 바꿔서 도배해봤습니다. 아 이게 아랍어로 우리 코난 광고가 써져있는 거래요. 이게 아랍어들이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도님 제가 한 가지 죄송한 점이 손글씨를 정말 못 써서 프린트해서 드립니다. 제가 매너 없어 보이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프린트로 하든 뭐 뽑아오든 뭐 어떻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면 대도님을 3년 전쯤 GTA 영상들을 보고 알게 됐고 마인크래프트 시즌들을 통해 팬이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흘렀네요. 12시간 후면 대도님 앞에 서 있을 텐데 정말 많이 떨립니다. 이거 쓰면서도 계속 손이 떨려요. 대도님 뵈러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엑스에도 가봤고 아 다이아 TV 페스티벌 때문에 카메라 어플도 다운받았습니다. 아 나 사진 찍을 때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좀 안 이쁘게 나오니까 절 위해서 또 카메라 어플도 또 다운받아가지고 오신 거야. 네. 다이아 페스티벌 땐 친구 데리고 같이 갔는데 친구 한 명은 대도님이 던진 치술꽂이를 받고 다른 한 명은 60초 실황을 바로 앞에서 봐서 선물도 받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서 슬펐는데 이번에 당첨이 됐습니다. 진짜 정말 대도님 광팬인데 과연 대도님 앞에서 말이나 할 수 있을지 가서 따기 맞고 오는 건 아닐지 왜 따기를 맞아요. 걱정이 태산이네요. 목요일에 당첨 문자를 받고 진짜 미쳐 날뛰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유튜브에서 광고 30초 이상 보는 거 정도밖에 도움되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담요 선물로 드려요. 융대님 치마 입고 앉으실 때나 단추나 꼬맹이가 잘 때 이불 돌돌 말고 자는 게 인상 깊어서 융대님 이불 뺏어서 자지 말고 담요라도 돌돌 말고 자라고 담요 넣을게요. 아유 고마워요. 진짜 단추랑 꼬맹이가 밑에다 담요 깔아주면은 거기 가가지고 꼬맹이는 특히나 그 담요 위에 푹 가가지고 거기서 항상 딱 이렇게 누워서 자요. 단추는 이제 그 뭐 좀 더우면 이제 방바닥에 가서 축 이렇게 누워서 자긴 하는데 꼬맹이는 항상 이제 담요를 좋아하더라고. 제가 꿈이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여서 잡쇼에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나오길 고대했지만 결국 나오지 못했네요. 아 저희도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 섭외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시즌은 말고 다음 시즌에 아마 섭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도님 일러스트 그려드리려고 했지만 목요일 당첨 소식을 늦게 알게 돼서 시간이 부족했네요. 아 괜찮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예비 고1 김태훈 올림. 아 지금 아직 중3이었던 맞아 그 친구였나봐. 대도님 홈페이지 만드실 때 www.wix.com이라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무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대도님과 같은 회사인 뭐 느피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웹디자인 의뢰를 많이 받으시고 직업도 그쪽으로 가실까 생각하시거든요. 같은 회사 소속인 분이 하시면 외부인보다 지출이 너도 중학생 맞니? 같은 회사 소속인 분이 하시면 외부인보다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그런 마음에 그냥 써봅니다. 너 중학생 맞니? 너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떻게 이래? 이거 아니 잠깐 이거 아랍어는 어떻게 썼어 근데? 잠깐 중상 아니 우리 방송을 보는 중학생들은요 또 달라요 또 이렇게 되게 어른 같아. 엄청나다 진짜 이게 크게. 자, 오, 이쁘게 딱 이렇게 해놨어. 대도님, 융대님이랑 나눠드세요. 아, 이거 내가 기억하기로는 직접 만드셨다고 했던 것 같아. 베이커리 하시는 제빵사를 공부하시는 분이셔서 직접 만들어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와. 와. 우와. 너무 맛있겠죠? 지금 융대님이 지금 밥하고 있어서 지금 융대님 그래서 지금은 못 먹지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먹을게요.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폰 케이크라고 그러나? 이거 파운드 케이크. 아 맞아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되게 묵직해요. 묵직묵직해요. 이거는 사과냐고요? 아니야 사과 아니야 사과인가? 여기 뭔가 과일 말린 게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사과인 것 같은데. 네. 와 고맙습니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이거는 특별히 편지는 없는데 이때 직접 만드셨다고 저랑 얘기하면서 같이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해요. 야 우리 팬분들 자꾸 뭐라도 이렇게 사오려고 하나라도 뭐라도 사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전 괜찮습니다. 이거 사오지 마세요. 이거 컵인 것 같은데 이거 컵 맞아 이거 컵 물 마실 때 쓰시라고. 아니구나 아니야 아 이거 여기다 이것도 안에 그 되게 유명한 데인가봐 뭐 하여튼 이렇게 막 영어로 써져 있는 되게 유명한 데에서 케이크를 또 사오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편지 한번 볼까? 방향제는 자동차 에어컨 나오는 곳에 꽂으면 바람과 향기가 솔솔 이라고 써주셨네요. 고마워요. 태도님, 투 태도님, 그림도 그렸어. 태도님, 저는 부천에 사는 평범한 여고, 고3 여고생입니다. 수능이 비록 2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태도님 사인과 함께라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만사다 제쳐두고 왔어요. 사실 오늘은 태도님 팬사인회 전날 밤이고 지금도 태도님 문명 식스를 하는 걸 보면서 열심히 편지를 쓰는 중이에요. 공부하느라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손편지와 조잡한 그림이라도 드려요. 제가 졸업하기 전에 아프리카를 그만두셔서 별풍선도 한 번도 못 쓰고 너무 아쉬워요. 대도님 방송을 대략 3년 전부터 보고 별풍선 안 써도 됩니다. 괜찮아요. 또 여러분들한테 또 직접 받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이제 기업한테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렇게 광고도 봐주시고 그런 게 너무 고맙죠. 네. 대략 3년 전부터 보기 시작해서 고3에 올라와서는 매일 밤 수학 문제를 풀며 들었어요. 제 남친도 대청자. 너 남친도 있니? 야 요즘 진짜 애들 대단하다. 우리 때는 막 고3 그러면 막 있던 남친이나 여친도 막 다 헤어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참 진짜 많이 개방되어 있구나. 지금 800일 정도 만났는데 800일이면 진짜 오래 만났구나. 밤마다 각자 공부하며 대도님 방송 보고 학교에서는 대도님 게임 얘기를 하며 메일을 보냈어요. 얼마 전엔 다이아 TV 페스티벌에 가서 대도님 60초 하는 모습도 맨 앞줄에서 봤습니다. 대도님 손도 잡았는데 그때 못 받은 사인이 한이 돼서 이렇게 옵니다. 제가 평소에도 공부나 성적으로 아빠와도 많이 다투고 힘든 적도 엄청 많았는데 대도님은 늘 긍정적이고 불평 하나 없이 한결같이 방송해주는 걸 보고 많이 위로가 됐어요. 야, 아직 진짜 오래된 대청자분들은 따라갈 수 없지만 대도님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크다는 걸 알아주세요. 늘 응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저희 동네에서 파는 진짜 맛있는 롤케이크와 자동차 방향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커플이 제일 좋아하는 초코롤입니다. 아, 지인과 석환 둘이 오! 야, 이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을 붙여놨어요, 스티커를. 호랑이 대학교, K대학교와 그 다음에 또 그 한양대학교, 와,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저랑 제 남친 3년 동안 진짜 고생했는데 고려대 한양대 커플 되게 응원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네, 응원해요. 야, 대학 가는 방송 봤으니까 네, 갈 겁니다. 이 선물도 있어요. 어, 이탈라. 어, 이거 뭐지?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탈라? 이게 유명한 브랜드인가 봐요. 아, 컵이구나. 오, 야, 뭐야, 이거? 완전 예술적인 컵이야. 우와, 이거 진짜 예쁘네요. 이거 겁나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어, 이런 건 너무 비쌀 텐데. 와, 이거 진짜 막 안에 그림들이. 완전 예술적이에요. 와, 고맙습니다. 이거 물 마실 때 잘 마실게요. 고마워요. 네, 엄청 예쁘다. 완전 예쁘네 이거. 여기 이게 편지인 것 같은데? 편지도 아주 센스있게 이런 데다가 종이도 약간 예술적인 종이야. 똥종이죠 이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거 글 같은 거 쓸 때 되게 촉감도 좋고. 야, 이거 글씨도 너무 예뻐. 아니 뭐 그렇다고 뭐 글씨 안 예쁜 분들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다 볼펜으로 썼네. 이탈라, 이탈리아 유명 명품 식기류 브랜드라고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비싼 거 사오지 말아요. 아 이거 김영란법이 저기 쳤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비싼 거 사면 안 돼. 안녕하세요 대도님. 팬미팅에 당첨돼서 너무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글자를 씁니다. 조금 더 일찍 공지가 됐다면 더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아쉬움이 남아요. 저는 대도서관 팬을 넘어 자타공인 대도 덕후라고 불리는 2년차 팬 21살 지민이에요. 사실 아프리카 BJ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유튜브를 이용하던 중 그러다가 대도님을 만나게 됐고 제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마르고 잘생긴 문명중기님, 꿀목소리와 적절한 더빙, 순간을 치고 들어오는 개그감, 욕설 절대금지 유교방송, 추천송, 코난 등등 대도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저와 대도님과의 인연이 여기까지 닿았네요. 모든 영상의 대부분을 정주행하고 인연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도 덕후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왜 대도님을 정말 좋아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지만 저는 근 2, 3년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침대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눈물을 한껏 쏟아내고 난 뒤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눈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생각나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먹먹하고 공허한 감정이 찾아올 때면 언제나 대도님 방송을 보면서 웃으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 동안 힐링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게임 방송하실 때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 수다방이라는 제목으로 편집되어 올라오는 영상, 대도님을 통해 알게 된 융대님께 하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가치관에 물결처럼 번져 생각을 변화시키고 힘이 되고 응원이 됐습니다. 하루 끝에 만나는 인생 선배나 다름없었어요. 아, 나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쭈꾸루 게임도 예전처럼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1인칭 시점 게임은 멀미를 해요. 아, 그렇구나. 자, 고맙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여느 아이돌 팬도 돼본 적이 없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편지를 쓰니 마치 은사님께 편지를 드리는 소녀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방송에서 항상 물 드시는 우리 대도님을 위해 예쁜 머그잔 두 손에 안겨드릴게요. 주방용품 덕후 융대님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황이 그려져 있는 나름 의미 있는 잔이에요. 가끔 나 이거 봉황이 그려져 있어. 이게 봉황이었구나. 이거 봉황은 이거 대통령한테만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 이제 가격은 패스하시고. 네. 오. 이 잔과 잘 어울리는 동서 옥수수차. 네, 옥수수차와 또 결명자차. 내 눈을 걱정해 주셨나봐. 내 눈 걱정해 주셔서 눈 저기 될까봐 이 라바는 다른 분이 주셨던가? 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금 이게 가방에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 다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그렇거든요. 대댕부부 팬 최수연 악필입니다. 아 괜찮아요 악필이어도. 대도님께 입덕 당한 지 어언 4년 정도가 된 팬입니다. 첫 입덕은 대도님의 아오니 게임 실황을 보게 되면서였었고요. 워낙 멋진 목소리로 재치있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 때문에 오늘까지도 열심히 대도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잦은 수행평가로 지쳐있던 제게 대도님의 코믹 실황은 한 줄기 단비처럼 느껴졌어요. 머리를 식히고 즐기고 싶을 땐 대도님 방송을 찾았고 그때마다 늘 일상 힐링을 받곤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고마워요. 아 찾아주셔서. 자, 두 분께 피로가 확 풀리는 차를 준비했어요. 피로 회복 그리고 신장에 좋은 차랑. 아 또 신장에 좋은 차를 또 해줬구나. 또 주저없이 차 마시면서 대도님, 윤대님 두 분 모두 피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댕 커플을 언제나 응원하는 팬이 될게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어서 학생이었을 때부터 팬이어서 벌써 4년이 지났네. 네. 자. 명탐정 코난 완전판. 궤도 키드 완전. 고맙습니다. 나. 자. 이거 명탐정 코난 궤도 키드 완전판 1권과 2권. 고마워요. 이거 제일 재밌는 부분 아니야. 나도 궤도 키드랑 같이 나오는 거 좋아해. 항상 이제 둘이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좀 끊겨요? 네. 단추랑 꼬맹이는 동생네 집에 있습니다. 또 예쁘게 또 예쁜 편지지에. 대도님! 대도님 방송을 매일 밤 시청하고 있는 25살 안양사는 김리아입니다. 리아예요. 내일 대도님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서 오늘 밤 잠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너무 떨려서 두서가 없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도님 방송을 처음 보게 된 건 작년 6월 말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주변에서 들어보기만 했던 모 방송사 메인에 있었던 대도님의 60초 생방송을 보게 되면서였어요. 훈훈하신 외모에 조곤조곤한 목소리. 아 그래? 훈훈했구나? 고마워요. 네. 조곤조곤한 목소리 그리고 재치있는 드립. 스쳐 지나가던 보게 되는 인터넷 첫 방송이었는데 그 첫 방송에 저는 완전 팬이 돼버렸어요. 대도님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도님이 과거에 플레이하셨던 괴이 중후군의 남자 주인공 히무라 히무라 히토시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내 이름은 히무라 히토시 줄여서 히히라고 해를 보고 3개월 넘게 혼자 킥킥거리며 웃었던 것 같아요. 네. 가끔씩 보여주시는 윤대님과의 모습에 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너무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 아니 나도 뭐 늘 잘해. 나 항상 미안하죠. 제대로 잘 못해줘요. 네. 윤대님 아프시다는 글 보고 혼자 밤에 엉엉 울었는데 빨리 쾌차하시고 대도님 윤대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백년해로 하세요. 처음 보게 된 인터넷 방송이 대도님 방송인 게 제 인생에서 아주 큰 행운이었고 유튜브에서도 방송하시는 게 항상 응원할게요. 선물은 뭘 드려야 될지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코난 좋아하시는 거 생각나서 단행본 편집 세트를 선물해드립니다. 쉬시는 날 누워서 코난 보면서 힐링하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3개월 넘게 그게 그냥 가끔 생각나는 거야 이제 자기 전에.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뭔가 어떤 걸 딱 봤을 때 가끔 가다가 딱 생각나가지고 킥킥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나 보죠. 네. 어 이것도 이것도 뭐야? 아이 뭘 또 이런 걸 준비했어 또. 아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뭘 그렇게 묵직해. 아니 이런 거 왜 자꾸 이렇게 준비를 해? 그냥 뭐, 마음만 가지고 와도 된대. 마음만 가지고 와도 된대니까 지금. 어? 뭐야 이거? 황금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게 뭐야 이게? 어? 네, 이거 꼭 갖고 싶었던 책이죠. 이거 되게 좋은 건데 Q&A. 이 책은 평범한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5년 동안 당신의 삶을 간편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물상자입니다. 1년 중 어느 달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날짜를 펼치고 질문에 답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적어야 할 말이 없다면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한 해가 다시 나면 다음 칸에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적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와 유익, 웃음과 긍정을 불어넣는 질문에 답하다 보면 무심코 흘려버릴 뻔했던 삶의 빛나는 순간을 마음에 새겨넣는 놀라운 기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15-2016 한국시장 판매일이.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해요. 야, 책 고마워요. 네. 이거, 아, 갖고 있어요? 이거, 아,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이게 맞는지 잘 기억, 아니, 갑자기 영혼 없이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영혼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평생 대도님 실물로 뵐 수 있을 거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팬사인에 당첨된 게 굉장히 얼떨떨하고 신기합니다. 대도님 처음 본 건 2013년. 대도서관의 GTA5 상점을 털 때 고함을 치면서 돈을 더 많이 줍니다라는 영상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영상을 재밌게 봤었고 우연히 수행님의 동영상을 접하게 됐는데 영상의 주인공이 당시 소리치는 아저씨인 걸 알고 대도서관님께 흥미가 생겨 구독하고 챙겨보게 됐어요. 캠 방송 하셨을 때 목소리에 비해 젊은 오빠라고 생각해서 놀랐는데 나이를 듣고 나선 아 역시 아저씨가 맞아서 더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최강 동안이시네요. 고3 때 대도님 영상을 챙겨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도 합격하고 어느덧 어엿한 22살 알바몬이 됐습니다. 사는 동안 돈 주고는 게임 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도님 영상 보고선 몬스트럼, 히트맨 등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 여자분들이 이제 보통 게임을 잘 안 하시거나 뭐 이제 게임을 뭐 사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팀 같은 것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시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심즈 정도 이런 거 많이 하시다가. 이제 스팀 같은 거 이제 저를 통해서 알게 돼서 몬스트럼이나 히트맨 같은 거 이제 하시게 됐나봐요. 아프리카 BJ와 유튜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대도님은 저희에도 많은 사랑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재밌고 즐거운 영상 많이 틀어주세요. 저는 항상 대도님의 수많은 팬 구독자 중 한 명으로 남겠습니다. 저희에게 항상 고맙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 저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굉장히 편하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수행님께도 재밌게 영상 편집해줘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덕분에 대도님 영상이 더 풍부해지고 윤택치해서 고맙습니다. 아 수행님 고생하죠. 윤대님께도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일찍 만날 수 있게 돼서 기뻤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선물도 한번 볼까요? 네. 대도님께 여기 뭐 이런 이건 뭐니? 이 음란한 건 뭐지? 둥글고 납작한 아랫부분은 볼, 이마 등 얼굴의 넓은 부위에 사용합니다. 스펀지에 아 이거 스펀지구나. 화장 아 이거 되게 좋은 스펀지일 건데 이거 아 이거 괜찮은 거네. 이거 이런 스펀지 이렇게 생긴 거 좋아. 나 메이크업 할 때 또 쓰잖아요 스펀지를. 메이크업 이렇게 해줄게요. 어 또 트윅스 이것도 배고플 때 좋아하는데 고마워요. 오 이것도 맛있겠다. 프릭즈? 이것도 맛있겠는데. 네. 똥 퍼프네요.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좋습니다. 제가 또 메이크업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감사합니다라고. 1번 순서. 2번 순서. 이건 3번인가 봐. 버스가 여기 지금 있어. 해피 버스데이. 이쪽이 넣는 곳입니다. 아 이걸 넣는 건가 봐. 대도님 앞으로 있을 10월 31일 대도님 생일을 미리 축하드려요. 아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귀엽다. 이걸 직접 만들었나 봐. 아, 이렇게 만들었어. 이 뒤에 편지가 적혀져 있고요. 네 이렇게 적혀져 있어. 1번 순서. 안녕하세요 대도님. 전 20살 윤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대도님 영상을 보고 평생 팬하기로 맘먹었어요.
네, 특히 특화된 더빙과 재치 그리고 정말로 욕 안 하시는 것에 반해서 계속 나오는 영상들을 봤습니다. 공포 게임은 못 봤어요. 정말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대바대 사시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공포 게임은 잘 못 봐요. 17살 때부터 봤으니까 약 4년 된 팬입니다. 게임을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원래 저는 게임하는 동영상을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해서 앞으로도 게임을 쭉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전님께서 원하시는 게임 선택과 하고 싶은 만큼 하는 절제하는 게임 진행하는 것에 앞으로도 그런 유지에 동감합니다. 대도님의 진행이 좋다는 뜻이에요. 선물은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정샘물 아카데미 메이크업 수업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화장품 쪽으로 골라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트윅스는 홍진호님이 트윅스 모델을 해서 연관이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아, 또 홍진호씨랑 제가 또 몇 번 또 영상 같이 찍었죠.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멋지죠? 프리트 딸기 맛은 상큼할 것 같아서 담았어요. 융대님도 팬이 됐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또 뭔데? 이번은 뭐지? 네, 이번은 뭐지? 아, 그리고 지금 팬사인회 당첨돼서 너무 기뻐요. 아, 더 썼나봐, 당첨돼가지고. 이번 유플러스 팬사인회 추첨한다고 해서 응원했지만 저는 운이 좋은 편이 아닌지라 김칫국과 설레발하면서 안된다고 마음을 계속 진정시켰어요. 근데 당첨 문자가 오니까 아기 천사들이 하프치고 나팔 불고 무지개도 펼쳐지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는게 이렇게 너무 좋아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아, 정말 대도님 팬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에게 이처럼 편지 쓰고 선물도 주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제 인생 최초의 팬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보통 연예인분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아, 항상 빠게시야 파이팅! 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빠게시야 파이팅! 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팬 이렇게 딱 하는 거라고 너무 너무 신기해.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큰 거 이건 뭐지? 네. 자, 어디 보자. 아, 이런 거 좀 갖고 오지 말아요. 아니, 이제 아, 집에서 좀 허락이나 받고 와야지. 이거 허락도 안 받고 이런 거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어? 네. 키친아트 편수 라면 끓여먹는 냄비 VR 생존 게임용. 이게 VR 생존 게임용이지? 이게 아, VR로 생존 게임할 때 이걸로 이제 밥 먹으면서 밥 먹는 장면이라든지 뭐 끓일 때 이제 그 이걸 쓰라 이거죠. 아, 고마워요. 땅 문서는 뭐야? 땅 문서는 여기 또 하나 뭐 있는데? 이것도 이거면 이건 뭐지? 아, 이게 그 아까 VR 할 때 쓰시면 좋다고 VR 게임 할 때 써달라고 준 건데 VR 생존 게임용. 야, 이거 하다가 VR 하고서 이거 하면 다치죠? 이거 칼로 이거 진짜. 아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가짜 칼인가? 진짜 칼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칼이야? Made in Japan. Japan. 아니, 이걸 어떻게 생존 게임용으로 사용해요? 이거를 이거 하다가 이거 눈도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다치지 사람. 큰일나지. 어쨌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땅 문서. 주임 조리사면서 지점장이세요. 아워홈. 아워홈에. 그래서 FS 사업부 지점장이셨어. 아, 그래서 이분이 갖다 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도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팬미팅 신청을 해보고 또 당첨까지 된 32살 남자 대청자입니다. 데이즈 시즌 1부터 처음 보기 시작해서 지금은 잠들기 전 대도님 방송을 안 보면 잠을 못 자는 열혈 대청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 와중에 6살 어린 여자친구와 만나 2년째 열애 중이기도 하고요. 대댕 커플처럼 애정 넘치는 좋은 시절을 함께 보내고 방송도 함께 보면서 팬미팅까지 함께 가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항상 이제 팬미팅 때마다 느끼는 게 커플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커플 두 분 다 이제 제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팬이 아니었다가 커플이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이 보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한 분도 팬이 되시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부디 내년에 결혼에 어려움 없이 꼴이 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번번이 팬미팅 장소가 너무 멀거나 근무 때문에 참석을 맞아 이분이 반차 쓰고 오셨다고 그랬어. 반차 쓰고. 팬미팅 장소가 너무 멀거나 근무 여건 때문에 참석을 못하다가 이번에 안양에서 팬미팅 하신다길래 주말에 상사와의 수원 광교산 등산을 끝내고서라도 꼭 찾아뵐 생각입니다. 저는 경기 평택에서 점장으로 근무 중인데요.
국방 컨텐츠는 잘 안 하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분야라도 필요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싶으니 명함은 잘 보관해주세요. 집에서 음식 만드실 때 필요한 식칼 한 자루도 보냅니다. 사시미를 보내면 오해하실까봐 적당한 가정용으로 사시미를 보내주려고 그랬구나. 근데 그 문제 약간 오해했지. 나한테 뭔가 약간 뭔가 만약에 여기 딱 봤는데 사시미가 와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우리 팬분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뭐 아프리카에서 보내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되잖아요. 잘하셨어요. 가정용으로 보내셨죠. 네. 언제나 지금처럼 재밌고 에너지 넘치는 변함없는 모습 이어져가 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합니다. 영원한 대청자 올림.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해요. 우리 남녀노소 아주 그냥 네. 아니 네. 내 마음. 아, 이거 좋아. 이거 눈에다가 이거 하는 거죠. 눈 피로하게 이게 눈에다만 이렇게 하는 팬더 그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이거 팬더 팩? 아이 고글 마스크. 아,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고마워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써놨어. 편지에 아크릴 스탠드가 있는데 아크릴 스탠드가 뭐지? 와, 대박. 아크릴이에요. 세워놓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쩐다. 와, 고마워요. 이걸 직접 만들어. 야, 우리 대청자분들은 진짜 아주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손재주가 뛰어나? 막 저번에 뭐 팔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시고. 야, 이것도 대도서관 플레이 버튼으로 만들어놨어. 하, 이걸 직접 만들었어? 대단하다, 진짜. 저기, 근데 이거 구멍이 잘 안 들어가는데? 아, 잠깐만요. 다 들어갔어. 아, 이게 보호 필름을 끼니까 딱 들어가요. 와, 이거 멋지다. 고맙습니다. 야, 이런 걸 대단한데? 그림도 잘 그리는데, 색깔도 잘 칠했고,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사업 한번 해야겠는데,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 우리 여기 별풍선도 없는데, 우리 이런 거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자네 나와 함께 사업을 해보겠나? 사업구나, 굿즈 파세요. 아, 굿즈 사업 한번 해봐요. 그리고 별풍선 대신에 굿즈 사업을 해서. 참.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도님. 3년차 팬입니다. 학원에서 급하게 쓰고 있어요. 횡설수설이라 죄송해요. 안양으로 사인을 오신다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언젠가 전해드릴 생각으로 만들었던 건데, 아, 이미 언젠가는 전해드리려고 저한테 전해주시고 싶으셔서 미리 만들어놨던 거야. 제 학원이 4시 30분에 끝났는지라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잘 보고 있어요. 와. 편지는 이제 딱 요 부분만 딱 하셨네요. 이 뒤에는 따로 없었고, 딱 요 부분만 딱 볼 수 있게.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선물을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 와, 이거면 됐지. 무슨 또 선물이 필요합니까? 네. 오, 고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엄청나냐? 진짜 여러분들 보면은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주는 사람 취향입니다. 딱히 널 주려고 산 건 아니야. 라고 써져 있는. 아, 이 마스크. 감기 조심 마스크. 나도 요새 감기 걸려서 좀. 마우스를 지배하는 자. 아, 이게 마우스 이렇게 손목 받침인가 보네요. 아, 고마워요. 아, 그리고 이거는 뽀송뽀송 솜 코튼 향. 햇볕에 바짝 말린 린넨의 깨끗한 냄새. 고맙습니다. 이거 페브리즈 같은 건가 보죠? 아, 그다음에 잘 때 수면 안대. 윤대님이 수면 안대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잘 안 쓰긴 하는데 나도 저번에 한번 써보니까 좋긴 좋더라. 고맙습니다. 아, 마우스를 재배하는 제가 대도님께. 안녕하세요, 대도님. 안양에 사는 25살 여자 사람입니다. 안양에 오신다기에 보러 왔어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근 1년간 야간 근무라 생방을 못 봤었는데 요새는 주간 근무로 바뀌어서 매일 방송 챙겨보고 있어요. 사실 대도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대도님 말고 다른 방송은 다 재미가 없어요. 아, 그래도 또 재밌는 방송도 있겠죠. 예전에 베스트 BJ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영상을 우연히 보고 그때부터 유튜브도 구독하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가끔 방송에서 군대 얘기하시던데 노도부대 나오셨다고 그랬죠? 저 예전 남자친구가 군대 갔을 때 노도부대로 갔는데 상병 마로봉 때 제가 차였어요. 노도부대 짱 싫어합니다. 야, 아니 뭐 군대 있는 애가 차? 아니 그런 이제 이 남자친구가 자기 너무 기다리지 말고 너도 이제 다시 누구 사겨라 이러 일부러 그랬겠지. 뭐 싫어서 찬다기보다는. 아 그리고 매드게임 타이쿤 하시는 거 보고서 너무 재밌어 보여서 결제했어요. 아 또 사셨구나. 고맙습니다. 근데 게임이 너무 어렵고 게임 완성도가 그게 1%만 나와요. 망했어요. 앞으로도 재밌어 보여도 안 살 거예요. 저는 오버워치를 더 잘하니까요. 앞으로 재밌는 방송 많이 해주세요. 욕도 가끔 해주시고요. 고맙다. 고마워요. 네, 욕도 가끔. 가끔 욕도 하죠. 네. 오, 이건 뭐야? 향수예요? 미라지 어게인? 아, 미라클 어게인. 미라클 어게인. 향수인 것 같은데? 아이고, 또 향수를 사오셨어, 또. 미라클 아르간 오일 퍼퓸 아로마. 아, 집중 영양 관리가 필요한 손상 모발에, 아, 아로마로 모발을. 아, 맞다. 이분이. 내가 염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제 이게 저기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걸 사다 주셨어요. 지금 머리가 약해졌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손상 모발 손상되는 거.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따뜻해서 쪽지도 있어. 대도님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염색도 하셨으니 머릿결 더 상하지 말라고 머리에 바르는 에센스를 사봤어요. 대도님이 페도라스 모습을 가장 좋아하던 저였는데 이렇게 이쁘게 염색해놨으니 페도라스 달라는 말은 더 이상 못하겠네요. 아 근데 또 여기다 또 페도라스도 또 예쁘죠. 유튜브 생방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애청합니다. 애정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네. 어 이제 저것도 다 하고선 자야지. 피곤해도. 피곤해도 여러분들이 또 주신 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이 깊어요. 성의 표시. 너도 아 이건 좀 몇 개 선물이 좀 합쳐졌어요. 이거 맞아. 이거는 이거 누가 사왔다고 그랬더라. 이거 아 맞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과일 타르트를 사왔어. 이런 거 제발 이런 거 사오면 안 돼. 아 너무 맛있겠지만 이거 지금 배부른데 지금 못 먹잖아요. 그죠? 지금 못 먹으면 이거 과일 타르트가 이거 또 내일 다 상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이제 아깝게 아깝게 버릴 수도 있어야 돼서. 그래서 하여튼 과일 타르트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네 상하는 거 사오면 우리가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면 또 나중에 또 이거를 선물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막 다 썩어 있고 그러면은 안타깝잖아. 그죠? 자, 이건 뭐야? 또 소녀시대 신문을 또 이렇게 또 저한테 감사합니다. 아 소녀시대 또 화보가. 야 이거 지샥 사고선 받은 화분가 보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더블 초콜릿 쿠키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건 또 뭐야? 네 냉장 보관해서 2일 이내에 드시면 돼요. 그래도 항상 이제 저런 이제 상할 수 있는 것들은 위험해요. 아 이게 이제 이것도 물 마실 때 쓰라고 컵을 또 주셨나 보네. 그죠? 아이고 이거 봐. 아 참나 이거 음란컵. 야 이거 나한테 이걸 보낸 의도가 뭐야? 어? 야 너 뭐야? 너 나한테 이걸 왜 음란컵을 보냈니? 어? 이거 뭐니 이거? 아 이거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음란하지 않습니다. 아 음란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딱. 앙! 짠! 하면 이제 앙!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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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귀엽다. 아 귀여워. 이것도 약간 삐뚤어 생겼어. 이거 보면 컵 자체가 약간 삐뚤어 생겼어요. 네. 난 또 처음에 여기 딱 꽂혀져 있는 여기에 꽂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란하게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2세 기원 컵이래. 2세 기원 컵이래. 언제나 잘생기신 대도누님. 안녕하세요 대도님. 저는 대도님 방송이나 유튜브를 3년 넘게 즐겨보고 있는 대청자입니다. 얼마 전에 대도님 인스타에서 팬사인회를 하신다는 걸 보고 후다닥 신청을 하고 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연히도 제 생일날 팬사인회를 하신다고 해서 아 맞다 오늘 생일이신 분 그분인가 보다. 우연히도 제 생일날 팬사인회를 하신다고 해서
아마 대도님을 뵙고 사인도 받으면 아마 제 생일날 제일 큰 선물이라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비록 선물은 보잘것없지만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좋았어. 대도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선물인데 이제라도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항상 응원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융댕 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아니 너무 좋아합니다. 대도님과 융댕님의 오래된 팬인 팬으로부터 와, 고맙습니다. 아까 그 컵이 굉장히 아끼는 컵인가봐. 이 컵이 아 이거는 아이고 이거 이거는 저것만 있으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이걸 또 준비하셨나봐요. 이거 파는 거래요. 아 그래서 일부러 융댕님 것까지 준비했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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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 이건 뭐지? 게으른 요리 게으른 요리 이거 금쪽 같은 신분을 벌어 10분을 벌어주는 스마트 요리법. 아 잔멸치 볶음밥 짜장 볶음밥 찬밥 달걀죽 쇠고기 버섯죽 누룽지 카레죽 제육 떡밥 산채나물 비빔밥, 장조림 버터 비빔밥 다 이게 주로 한 번에 하나만 딱 만들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로 되어있네요. 아 고맙습니다. 게으른 요리법 감사합니다. 유용하겠는데? 대도님 방송을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이번에 운 좋게도 팬사인회에 당첨이 돼서 실물을 영접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 대도님 영상을 접한 건 레전드 짜짓기 영상이었어요. 정말 너무 재밌어서 관심이 가게 됐고 대도님 영상을 더 찾아보게 됐죠. 그동안 재밌게 봤던 게임은 카스2 숨바꼭질, 다크소울3, 데바데, 몬스트럼 등 각종 공포게임과 쯔꾸루 게임 등등 시간 날 때면 생방까지 찾게 될 정도로 팬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유교 방송을 하여 주시고 다양한 게임 부탁드려요. 힐링하면 챙겨보겠습니다. 선물은 쿠션과 인형과 유리책을 준비했어요. 뒤에 보이는 장식장에 놓인 대도님 닮은 쿠션에게도 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발견하셔서 사오셨구나. 피카츄 인형은 저번 대도님이 런던에 가셔서 포켓몬 고르라 할 때 와이파이 문제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인형 뽑기로 직접 뽑은 피카츄 인형입니다. 아 이거 진짜 인형 뽑기로 뽑았구나. 아 그래 돈 많이 썼을 텐데 고마워요. 네 제가 직접 뽑은 몇 안 되는 인형이니 소중히 간직해주세요. 유리책은 쉬는 날 대도님과 융대님이 함께 다양한 요리를 하는 방송이 보고 싶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만든 드리는 선물입니다. 한 끼 식사 및 간식거리로 간단히 만들 수 있게 됐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융댕님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아, 여러분들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다 스토리가 있는 선물들이야. 네. 이거는 또 어떤 선물일까요? 이거 파리바게트에서 어떤 산. 오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이거. 엄청 고급 아니야 이거? 벨지엄 쿠키 세트. 이거 되게 맛있고 비싼 건데 고맙습니다. 이 쪽지도 다른 분 쪽지가 또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6년차 대청자인 순댕입니다. 이번에 팬사인회 신청했는데 당첨돼서 처음으로 뵙니다. 급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글씨나 작성 솜씨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대도님 방송을 봤을 땐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당시에 인터넷 방송에 관심이 없고 편견이 있었는데 대도님 방송을 보고 나서 바뀌게 됐죠. 그러다가 생방을 매주 챙겨보게 됐고 동영상도 하루에 3개 이상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욕도 거의 없으시고 연기도 웃기고 하는 하시는 드립도 찰지시고 너무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빠지게 됐고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니까 이번 연도 지나면 7년차 대청자가 됩니다. 와 학창시절에 반을 같이 보낸 거예요. 와 자 이제 우리가 내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6년이나 돼서 6년 7년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를 같이 쫙 먹으면서 야 벌써 이렇게 됐어.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은 전국 깨는 농구 방송과 달덩이 사건 24시간 방송 술 방송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 방송은 아웃라스트 데드 스페이스 2 롤러코스터 타이쿤입니다. 대도님 공포 게임을 보면서 담력이 세졌어요. 웬만한 공포 영화를 보고도 갑툭 튀 장면에서 놀라지 않아요. 이상하게 공포 게임에서만 놀라고 영화만 잘 보네요. 대도님과 소통하고 팬아트나 게임 추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시는 건 어떨지요? 아, 저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도 팬아트들도 항상 좀 소중하게 다루고 싶어서 여러분들 항상 그 게임 관련된 영상 팬아트면 이제 게임 끝날 때 여러분들 그 팬아트를 같이 띄우지 않습니까? 요즘에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대도님이 하신 말을 듣고 위안이 됐습니다. 대도님 모습 보면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갑니다.
늙으실 때까지 할아버지가 돼서도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언제나 대도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 대도님은 대도님을 생각하는 대청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대도님 맛있게 드세요. 암살자가. 아 이 쿠키를 이분이 보내신 거구만. 여기 이렇게 어. 아 되게 잘 안 보이죠. 오빠 등 뒤에 대고 써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오빠 등 뒤에 대고선 대도님 맛있게 드세요. 암살자 되게 크게 썼어. 되게 크게. 네. 이렇게 했죠. 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볼까요? 네. 와, 이게 뭐 이렇게 또 많이 주셨어? 아, 이 초콜릿도 또, 이게 초콜릿이라고 했던 것 같아. 망고 초콜릿. 망고 초콜릿도 있고. 여기 편지도 있네요. 그리고 이건 식물나라 딥 클렌징 오일. 아, 고마워요. 클렌징 오일. 이거 메이크업 지울 때 되게 필요한 거였는데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커. 이거 차에다가 놓고선 하나씩 먹을게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다 붙인 거야? 이거 일부러. 아이고, 목걸이처럼 만든 건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유튜브 콘텐츠 엄청 많겠다. 여러분들이 주신 거 먹방만 찍어도 뭐, 유튜브. 오늘은 망고 초콜릿을 먹어보겠습니다. 망고 맛이 나는데? 이거 일단 이겨주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채널 하나 파가지고 네, 대도 미식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너무 귀엽게 썼다. 엄청 귀엽다. 뒤에 또 나 VR 하는 모습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VR 하는 나의 모습. 난 오늘 자유를 느낀다. 내가 어저께 했던 거를 바로 했어. 대도님 23살 여자 JYP 박진영입니다. 아 이름이 박진영이죠. 그래서 JYP구나. 대도님의 롤러코스터 타이쿤 월드 영상을 보고 팬이 됐어요. 그럼 얼마 안 됐군요. 그거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했나 올해 했나? 올해 하지 않았나? 올해 했을 건데. 생방송을 매번 챙겨본 지 반년 정도 됐어요. 비교적 팬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전에 대도서관 잡쇼 극지연구소 박사님 편에서 방청도 다녀왔어요. 아 그때 오셨었어요. 또 이렇게 팬사인에 당첨돼서 너무 기대돼요. 23년 동안 살면서 아이돌 연예인 덕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것도 유부남 인터넷 BJ에게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생방송을 챙겨보지 않으면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는 느낌에서 오늘 문명 식스 방송도 끝까지 보고 잤어요. 유튜브 채팅창이 개선돼서 글씨도 더 잘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이제 이거 해가지고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거 잘 보여서 좋으셨군요. 네. 항상 방송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대청자가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선물을 스케줄 때문에 자주 화장하셔서 클렌징 오일 준비했습니다. 저자극하고 눈 화장도 함께 지울 수 있어서 저도 애용하고 있어요. 아 고마워요. 대도님이 좋아하는 아이스 브레이커도 넣었어요. 입 심심할 때 드세요. 아 내가 이걸 딱히 좋아하시던데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그랬어? 이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이게 있으면 이제 좀씩 먹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네. 하여튼 고마워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었나? 자 그리고 만약 방송에서 저의 편지를 읽게 되신다면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일 일요일에 처음으로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를 저희 가족에게 소개시키는 식사자리를 마련했어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막막해요. 언니는 자기 남자친구인데 궁금한 점이 없냐며 서운해하지만 처음 본 자리에서 빚이 있나요? 이런 등 모아둔 돈은 있으신가요? 등 이런 걸 캐물을 수도 없잖아요. 취미가 뭐냐고 묻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고민돼요. 부모님과 언니 남친 사이에서 제가 잘 해야 할 텐데 부담되고 걱정되네요. 후에 저희 형부가 될지도 모르는데 대도님은 이런 걱정 없으셨나요? 조언이 시급합니다. 아 그래. 아 이런 경우 뭐 되게 난감하죠. 네. 뭐 친한 사이도 아닌데 처음 보시는 분인데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제 만나는 자리는 아무래도 좀 어색어색하지.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사람한테 맞춰서 네. 얘기하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저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랑도 이제 어떤 주제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게임이면 게임 아니면 뭐 어떤 주제든 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것저것 저희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난 그런 거 잘해. 그래서 이제 뭐 처음 만나는 분이 뭐 예를 들어 취미가 뭐세요? 그러면 뭐 그분이 갑자기 뭐 오버워치 뭐 게임 좋아합니다 이러면은 나 사실 오버워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알잖아. 그래도 뭐 이제 뭐 겪어보고 했으니까 그럼 아 그거 하세요. 아 저도 근데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와 그거
기가 막히시네. 이거 뭐 어떻게 등급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자다 그러면 아 진짜 잘하시네. 그러면 아 아닙니다 잘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도 그렇게 게임을 잘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계속 뭔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좀 이렇게 리액션을 해드리지. 그러면 이제 그분께서 또 신나서 막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죠. 네. 자, 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네. 아, 손수건이랑 이런저런 거 준비했는데 없어졌나 봐요. 아, 진짜? 이 여기 봉투 중에 없었어요? 차에 있을 수도 있어. 차에. 왜냐면 아, 아니면은 이분들이 그 거기 직원분들께서 막 챙겨 주실 때 잠깐 빠뜨렸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내가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 달라고 할게요. 네. 자, 이거 뭔가 꽁꽁 쌌는데요? 아, 존 바바토스 아티샨 오데토 알렛.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만든 거구나. 오, 향수인가 봐. 향수. 아, 고맙습니다. 네. 향수. 오. 고마워요. 남자 향수 1위라고? 아, 이게 남자 향수 1위예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저 근데 집에 향수 되게 많이 남았어. 와, 아 이거 나 본 적 있어. 아 이거 호텔 같은 데 가면 있는데 어쩐지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호텔 같은 데 가면 이게 있더라고. 오 고맙습니다. 와 예쁘다. 비싼 거다. 그리고 저번에 또 어떤 팬분이 또 융대님 통해가지고 선물로 보낸 또 그 뭐지? 페라리 향수? 페라리 향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융대님이 사준 불가리 블루 향수도 너무 큰 걸 사줘서 아직까지 그걸 계속 쓰고 있어. 진진아 대도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남자 신재보입니다. 아 저는 예체능 쪽이라 이미 대학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번 팬미팅까지는 수능 공부 압박감에 조금 있었기에 신청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놀아야 신나게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4분의 1은 하고 있는지라 팬사인회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감사드리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 이게 그 축구선수라는 그 친구인가? 아닌가? 다른 친구인가? 중학교 3학년 때 경제 문제로 꿈을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1 때는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학교에만 다니고 어떤 틀 안에서만 제 자신을 가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대도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 사람은 앉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데 나는 왜 하고 싶은 일을 조차 못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웃긴 건요.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아프리카 TV를 보고 토크를 하시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대도님은 능력이 있다는 걸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다시 예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예술한다는 그 친구가 노래도 했고요. 뮤지컬도 했고요. 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푸드스타일 쪽. 아 이게 되게 그 키 큰 친구구나. 지금 푸드스타일 쪽으로 대학을 합격했고요. 2년 동안 정말 힘들고 재밌게 생활하게 해주신 분이 대도님이십니다. 고등학교 2년 동안 힘들 때 방송을 보면서 다시 힘냈고요. 대도님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꿈입니다. 나도 그렇게 그닥 자유롭진 않아. 스케줄이 많아서 스케줄에 채이면 자유롭진 않아. 네. 교대점 버거킹에서 알바하면서 처음으로 월급 받았는데 어머니 아버님께 선물 드리고 또 한 번 대도님께 선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가리 향수 쓰신다는 말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수를 드려요. 뭘 드릴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항상 제 활력소가 돼주시고 멘토이신 대도님 언제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 사인을 주셨어요. 나중에 본인도 유명해지시겠다고 본인 사인을 저한테 미리 해줬습니다. 대도님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나중에 정말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동경의 연인? 도쿄의 연인?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겁나 맛있는 거? 아 그 동전 파스. 아 동전 파스. 아 이거 좋죠. 네. 아 머리 완전 재생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지. 안나수이 편지. 진짜 맛있어요.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먹는 거였나요? 아 그러게. 아 여기 손수건 있는데? 아까 그분 손수건. 안나수이 손수건. 이거 겁나 고급스러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금장으로 안나수이 금실로 새겨져 있어. 고마워. 나 손수건을 잘 안 들고 다녀봤는데 손수건 들고 다녀볼게요. 그러네. 하긴 나 손수건을 내가 잘 안 들고 다녀봤구나. 그러고 보니까 손수건 고맙습니다. 손수건 너무 예쁘네요.
대도님께 안녕하세요. 대도님 방송 5년째 시청 중인 시청자입니다. 오늘 정말 만나 뵙게 되니 너무 기뻐요. 아직 뵙진 않았지만 화면보다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제가 맨 처음 방송 봤을 때는 중학생이었는데 벌써 20대입니다. 와, 벌써 그렇게 됐구나. 아직 이룬 게 하나도 없는데 나이만 먹어가는 게 슬프네요. 아, 20대가 무슨... 아, 20대는 당연히 이루는 게 없지. 나도 30대 될 때까지도 나는 이뤄놓은 게 없었어. 나도 30대까지 이뤄놓은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회사 다니다가 상사가 성폭력을 일삼아서... 진짜? 1년도 안 돼서 뛰쳐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와, 그거 나 쓰레기놈이네, 그거 완전. 신고해야 무조건 신고해야 돼. 물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합의금으로도 일본도 다녀왔어요. 아, 합의금을 받았구나. 다행이다. 아,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그냥 혼내줘야 돼. 돈도 뜯어내고 그거 아주 그냥 그 자식 피해 입도록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잘 또 일본 다녀오셨고. 일본 갔을 때 대도님이랑 융대님 생각나서 선물 몇 개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손수건은 융대님 거고 파스랑 과자는 같이 쓰시라고. 아, 고맙습니다. 네, 대도님 선물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긴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용이 두서없이 막 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대도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송하고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암도 걸려서 입원도 하고. 아, 진짜? 집에서 말고 여러모로 풍파가 많아서 자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 진짜. 대도님이랑 융대님이랑 힘든 부분을 이겨내면서 잘 지내시는 거 보고 저도 마음 다잡고 살고 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오,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를 보고선 뭔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너무 고맙네요. 다행이다.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좀 쪘지만 본방도 잘 못 챙겨보고 별풍선도 많이 못 준 시청자지만, 아, 괜찮아요. 별풍선 괜찮습니다. 저 기업으로부터 제가 돈을 다 뜯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재밌게만 봐주시면 그것만 충분합니다. 가끔 광고도 좀 봐주시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 같은 시청자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응대님 잘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해요. 네, 그래도 뭔가 이거 이겨내고 이런 거가 너무 다행이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네, 꽃길만 걸으세요. 자, 지금 빠진 선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찾아봐서 해줄게요. 네, 플러스에서 해야겠다. 자, 저도 이제 자야겠습니다. 아, 오늘 또 여러분들 팬미팅 때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또 우리가 아까 VR 게임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문명 식스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슬프시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고맙습니다.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이제 선물 갖다 주셨어. 이거 이제 직접 만드신 건가? 직접 만드신 건가? 이렇게 주고요. 고맙습니다.